허락되지 않았던 시대. 그는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삶을 담담히 시로 써내려간다. 후쿠오카의 차가운 휴무소에서 숨이 다할 때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바랐던 시인 윤동주. 그의 짧은 삶이 고스란히 담긴 책 윤동주 평전. 소설가 겸 역사가인 송우회 작가가 시인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취재, 끊임없이 다듬고 보충했는데, 윤동주 평전을 통해 그의 삶과 문학을 만나보자. 네,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또 삶과 작품을 엿볼 수 있는 윤동주 평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윤동주 평전의 저자 송우회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교 숙명여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송우회 선생님, 근데 윤동주 시인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시라면서요. 예, 윤동주 네. 시인의 고종사촌인 송몽규 아. 선생이 이제 저희 집안분이고 네. 저희 아버지 학녀이셔서 네. 제가 이제 조카가 되죠. 예. 그 송몽규 선생 자료를 찾으면서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한 1년이면 뭐 평전 하나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네. 또 여기 누가 또 안다, 누가 또 안다. 이건 그거 찾고 4년이 걸렸어요. 4년, 무려 네. 4년. 그래서 처음 출간한 게 몇 년도셨죠? 88년. 88년도요. 네. 무려 한 25년, 26년 전에 이제 초판을 내시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지금 선생님 뒤에 보이는 저 책이 2014년에 세 번째 개정해서 내신 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평전을 세 번씩이나 개정하는 일이 좀 드물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예, 예. 개정판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건가요? 시대상이 이제 투영이 된 건데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친구 중에 강처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연전 문우회 회장할 만큼 리더십도 네. 강하고 나름대로 훌륭한 분인데 좌익이었어요. 좌익의 실세였어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쓴 시를 5편을 그 살려낸 게 강처종 선생이거든요. 아. 자기한테 보낸 거를 네. 잘 보관했다. 해방 뒤에 유족한테 전달해주고 또 유품을 모두 강처종 선생이 그 보관했던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네. 처음에 쓸 때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이 윤일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윤일주 교수님은 좌익이라 해서 꺼린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좌익 친구가 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한테 좋지 않은 평가가 생길까 봐 그거를 밝히지 말아야지. 네. 평전에도 일체 밝히지 말아야지 협조를 해주겠다. 아.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초판 보낼 때 강처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초간본 책도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고 네. 정종 시인한테 서문 받고 자기는 발문 써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분 자료는 모아놓고 쓰지는 못했는데 세월이 바뀌었고 윤일주 교수님은 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아 윤일주 교수님이 살아계셔도 지금은 윤동주한테 자익 친구가 있다는 게 그 윤동주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네. 강처종을 이제 살려낼 때가 됐다 해서 이제 개정판을 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의 리쿄 대학 출신인 이제 그 윤동주 팬이 제가 거기 언급한 거에서 이제 미뤄 갖고 그 당시 자료들을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윤동주 시인이 리쿄 대학 다닐 때 그 정황을 네.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복원해놨는데 그거를 반영하느라고 아. 또 개정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개정판을 네. 내신 것이로군요. 그 윤동주 평전, 좀 전에 일본 분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완역이 됐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18권이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거기서 6권이 일본어예요. 그다음에 영어,
프랑스어가 두 권씩 되어 있고 스페인어 두 권, 그다음에 중국어 한 권. 그래서 사실은 골고루 다양한 언어로 더 번역이 되어야 하고요. 일본에서는 뭐 대단하죠. 후쿠오카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잘 아시죠. 그 여러 지역의 도서관에 윤동주 시 읽기 모임이 있고요. 교토라든지. 아시아의 3국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시비가 있는 시인은 윤동주밖에 없어요. 교과서급에 실려있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 교과서이지만 네.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인은 또 윤동주밖에 없고. 일본? 네, 일본에도 실려있죠. 교과서에 네. 현대문이라고 교과서에 네. 실려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번역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도시아대학교 시비도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무라 마소 교수님이라든지 김시종 시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중국 조선족 교과서라든지 명동마을에 윤동주를 표기할 때는 늘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국은 이제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학자들을 만나고 9월 달에도 베이징에서 윤동주 학회가 열리는데 자꾸 이제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네. 해석을 하려는 의도들이 네, 보여요. 네. 조선족은 물론이고 네. 중국 문학자까지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윤동주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삶과 이제 시에 대해서 좀 차근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윤동주 시인 얘기할 때 이제 명동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명동을 책의 제2장에는 지사들의 마을 명동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에게 명동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동이라는 마을은 우리나라건 또 그 북간도건 간에 매우 특수한 마을입니다. 한경북도 일대 여러 유학자 집안들이 이제 모여서 돈을 걷어서 중국인 동한이라는 이제 그 대지주의 땅을 한꺼번에 사서 그 돈 낸 액수대로 논아서 가지면서 또 학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예 마을 만들 때. 배울학자하고 밭전자에서 네. 그 토지를 따로 떼낸 거죠. 그래서 그 거기 소출은 그 교육을 위해서 쓰는 이런 아주 교육적인 마을이고 조선의 이제 그 민족 의식을 가진 지사들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마을 생성부터 남달랐고 그렇게 마을을 키워오면서. 또 명동학교를 이제 신학문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로 또 다 개종을 해서 그 마을에서 그런 인재들을 이제 키워낸 것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인데 윤동주 시인이 민족 시인으로 우리 민족사에 우뚝 서게 된 걸 보면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그 마을을 만든 사람들의 그 의지, 뜻, 그 선한 의지가 참 크게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의 윤동주 편전 그 제2장 명동 부분을 보다 보면 그 윤동주의 어린 시절의 문화적인 소양을 얼마나 그 명동이라는 곳에서 잘 닦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어져 있어서 독자로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용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진중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학소년으로서의 이제 모습이 좀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제 알려진 시가 바로 초한대입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34년 12월 24일이죠. 초한대를 썼던 때가. 그 학생이 판타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 그냥 초한대가 있었는데 그냥 1년에서는 그냥 초한대 향내가 난다 그러는데 판타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마치 마법의 네. 놀이동산 들어갔다 나오는 네. 것처럼 어떤 예배죠. 필리그리미지처럼 그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평범했던
냄새가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냄새가 향내가 됐다고 이렇게 바뀌는 그 판타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싱그러운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은 염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염소는 스코트, 스케이프 고트죠. 그 희생 양이라고 예수를 표현하는데 그 희생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어둠이 창구멍으로 도망간다는 아주 신선한 표현이 나오죠. 그 창구멍을 통해서 세계를 봤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것을 볼 때 초한대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없다하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 이 세 편이 이제 같은 날 쓴 것인데 어떤 자기가 그 명동마을에서 김야견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기독교적 상상력을 또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들 또 날짜를 명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선생님 책에 이제 써 있지만 그것이 이제 송문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시들이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주매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주매 이 송문교 선생이 굉장히 윤동주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어떻게 보면 문학적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책에도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쓴 날짜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송문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 자기들이 다 박수를 쳤다. 이제 송문교가 신춘문예 이렇게 됐다 해서 이제 박수를 친 기억이 있다. 그 시대에는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같으면 그대로 등용문으로 인정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조선 내도 아니고 국경 넘어 그 만주 변방의 그 청소년이 신춘문예 응모에서 당선하는 거는 매우 귀한 일이었어요. 같은 문학소년인 윤동주가 보기에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자극이고 충격이기도 하고 좀 더 철저하게 문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그 완성한 날짜를 쫙쫙 적는 분은 지금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생애하고 시하고 직결되는 분이라 그 날짜들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제 제공하는 그 정보원이 돼가고 몽규야! 몽규 어딨니? 아이씨 놀랬다 야! 야야 니 때문에 지금 동네 어른들 난리다! 니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아이 나 이 새끼 같은 새 너 쟤 진소리 아니 지금? 야야 진짜래도 아니 참아 몽규야 야 참아 야 참아 야야 몽규야 야야야 진짜니까 송 작가 아이 작가는 아이, 작가 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이런 거짓 말 작가 되려고 아니 작성이라고 썼으면은 아주 걸작이 나왔겠구나 야야야야 저 애들도 저 왔으니까 밥 먹기 전에 한 번 더 읊어보라 야 그만 없어 제목 술가락 하나님은 원래 원치 않는 걸 쉽게 주시나 보다요 이래 니한테는 신주문의 당선이 그렇게 쉬웠니 아 새끼를 이게 신경 쓰지 말라 씨. 그거 짧은 꽁트라서 얻어 걸린 거이지 내 그럼 금방 잊혀질 거야. 알겠니? 너 신경 쓰지 말라. 네, 잡니다. 네. 근데 이 무렵에 윤동주 시인이 이제 동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평전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신문이나 이제 잡지를 보면 가끔 동주라는 이름으로 동시를 봤어요, 저희들이. 네. 근데 윤동주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아기동자 배주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동명이인인데 시 잘 쓰네 그래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윤동주였고 이제 그것은 이제 1999년에 8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발굴 시들이.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좀 논의가 있지만 113편이다, 114편이다 이렇게 논의가 있어요. 이건 습작신 빼자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넣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연구자들마다 그 윤동주 전체 글을 그 주장하는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40편 정도, 어떤 사람 45편이라고 하고 어떤 논자는 40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한 거의 35%나 40편 정도는 숫자에 있어서 동시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해바라기 얼굴을 네. 어떤 사람은 동시라고 보고 이건 동시가 네.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네네. 들면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숙어들어 집으로 온다 그다음에 이제 동시를 발표할 때는 이름을 필명으로 구별해서 아마 썼던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네. 동시 시집을 따로 내려고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윤일주 그 동생은 동시 시집을 냈고요. 광주라고 이제 시인도 보면 그 중국에 남았던 마지막 동생도 굉장히 동시적 상상력을 가진 시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굉장히 우화적이고 동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윤동주는 한편으로는 동시 시인이라고 박목월처럼 네. 송아지를 지었던 박목월처럼 동시시인이라고 불러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초한대같이 그런 거는 그 쓴 단어도 어렵고 네. 그 구조도 좀 심하게 말하면 현악각이라고 볼 만큼 그 나이 또래 닿지 않은 그런 거를 썼는데 그 숭실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아주 훌륭한 동시들을 써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지용 시집이 나왔어요. 정지용 시인은 그때 이미 대시인으로 아주 문단에 수강을 받고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던 시인인데 그 시집을 보면은 대표작들 그런 훌륭한 시들하고 또 동시가 또 구분돼서 따로 이제 그 장을 차지하면서 대표작에 해당하는 훌륭한 시들하고 나란히 대우받는 걸 보면서 윤동주 학생이 그때는 숭실 학생인데 네. 그 동시에 대해서 다시 개안하고 재평가하고 그 중시하는 이런 안목을 갖게 된 거라고 봅니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었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 잃은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그 윤동주 시인의 삼가시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의과에 진학해라, 뭐 법관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와 이제 문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생애를 문학에 바치려고 네. 그때 이미 아주 단단히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연희전문학교 입학해서 참 작품 활동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자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이제 일제 강점기를 사는 뭐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 같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시가 아닌가. 또 그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책에 송우혜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누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년과 마지막 5년이 이렇게 네. 처음과 끝이 같으면서도 추억처럼 사나이가 그려진다고 추억처럼이라는 말만 딱 넣는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오롯이 바로 서려고 했던 윤동주의 의지가 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자화상이 39년 9월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 39년 9월에 근데 귀뚜라미야 나와, 그 다음에 자화상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1년 2, 3개월 정도의 이제 침묵기를 거쳐요. 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그 무렵에 굉장히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갑자기 좀 절필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연전 3학년 때인데, 20대 무슨 윤동주에게 어떤 뭐 변화가 개인적으로 있었나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시 상태로 이제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씨개명이죠.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을 그렇게 크게 뭐 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안 해요. 어디 벼슬을 가서 그 지역명 따서 또 성을 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해도 이름을 몇 번씩 갈거든요. 자기 출세할 때 또 갈고. 우리는 근데 이제 가장 심한 욕이 조선시대부터 성을 갈 놈 이러면은 인간 말종이다. 사람 대우를 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욕이 성을 갈 놈이었거든요. 또 윤동주는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시인인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괴롭고 또 그런 거를 묵과하고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증언들을 보면 신앙도 흔들렸다, 회의기였다. 그러니까는 시대에 대한 절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뭐 이런 것이 겹쳐갖고 시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네.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시대에 대한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가 참회록이라고 선생님께서 창씨개명을 네. 그 졸업할 때까지는 네. 그 연전에 개출을 안 했거든요. 그 깨끗하게 졸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 본명으로. 근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지금 이름하고 그 공식적인 이름하고 이제 배치가 돼서 그게 다 문제가 생길 테니까 할 수 없이 연전에 가서 창씨개명 이름을 이제 네네. 개출해서 이름을 네네. 바꾸면서 네네. 예, 그 아픔, 그 네네. 고통을 참회록으로 그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닦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41년부터는 그 자아성찰이 그냥 자아성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과 연결된 시들이 계속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5월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보면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먹이라고 이제 사연이 나오거든요. 미움을 먹이라고. 이런 행동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도 보면은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 모가지를 들이고 내가 같이 가겠다는 이런 그 실천, 묵상과 실천이 이어지는 구조들이 네. 이제 41년 시들의 여러 편에서 볼 수 네. 있습니다. 41년쯤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때 이제 시집을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할 때가 있죠. 이제 네. 그때 이제 시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 이 시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뭐 별의 밤이라든지 서시라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시들 꼽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올해 3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대에 걸쳐서 1086명이 1위가 서시였어요. 그리고 2위는 30대, 40대까지는 별에는 밤이었는데요. 50대, 60대, 70대 되면 바뀌어요. 그 자화상하고 참회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기 내면을 읽는 시에 공감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국정교과서에 발표된 지금 한 7편이 실려있는데요. 서시하고 별의 있는 밤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시대에서 골고루 서시와 별의 있는 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시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41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원래 병원이라고 내려고 했다가 이영하 교수님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고쳐서 내는데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23살, 4살 그 사이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가 42년 6월 3일이에요. 쉽게 쓰여진 시하고, 그 다음에 봄이라든지,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든지, 이 다섯 편의 그 립교대학교 편지지에다 썼던 윤동주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독서량으로 엄청난 수준의 깊이의 시를 발표한 드문 시인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이 지었던 그 서시와 별의 있는 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19편, 그 본인이 이것만이 내 시라고 뽑았던 19편의 시에 대해서도 좀 골고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꼽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이야기할 때 민족 시인이다, 저항 시인이다 이런 수식을 많이 붙이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송문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조금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또 이제 같이 그 옥사한 송문규 선생이랑 독립운동사 쪽으로 굉장히 빛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독립운동사 논문도 쓰고 이제 연구도 많이 하면서 그쪽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근데 독립운동사 자료집 속에 독립운동에 관한 재판의 판결문들이 이제 자료들은 나오는데 해방 후에 유명하고 한국 정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문학에서도 아주 그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그 일제 때 판결문을 보면 구차한 그 사정 좀 날 풀어주면 한국 시민으로서 잘 그 열심히 살겠다 이런 식의 좀 비굴한 판결문에 나오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반해서 그 윤동주 송문규의 그 취조문서 판결문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였지. 우리 조선 민족의 문화를 사수해야 이제 민족이 살아납니다. 판결문도 조선 문화를 사수해야 되고 그 판사들도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재판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판결문에 나오니까 같은 얘기를 재판정에서도 이제 스스로 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렇게 형을 선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문장들이 너무 당당하고 근데 윤동주는 그 판결문뿐만 아니라 38년 3월 달에 4월 8일 날 입학하기 전에 두 가지 령이 내려오거든요. 총독부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하고 교육 금지입니다. 조선어를 쓰면 안 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38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했던 여러 작가들의 생황을 보면요.
제주도에서 김시종이라는 자이니치 제일 작가 같은 경우는 38년부터 선생님한테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뺨따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네. 선생님이 징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안 쓰면은 너는 취직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 하면서 울면서 뺨따귀를 때리는 현상들이 조선에 살다라는 산문집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박목월 같은 경우도 경주에서 친구하고 낮에 놀던 반달을 지은 윤 선생님하고 네. 윤극양이죠. 네. 윤극양이 너 이제 한국말로 시 써봤자 발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박목월이 그냥 땅에 묻지 하면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단은 뭐냐면 38년부터 이미 친일문학 시들을 일본어로 발표하는 작가들이 늘고 출세를 위해서는 일본어로 시를 써서 친일의 내용을 써야지 출세하는 겁니다. 근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을 썼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저항 시인이다, 민족 시인이다,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시인을 규정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시의 내면에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것이죠. 아, 오늘 윤동주 평정 가지고 두 분이랑 이제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윤동주가 갖는 어떤 의미 어떤 걸지 한 분씩 한번 여쭤볼게요. 뭐 송우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민족 속에 극히 맑고 선한 의지, 힘 이런 것이 한 시인의 형상으로 구현돼 갖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우리 또 역사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군사 독재 시절 같은 그런 험하고 참 부끄러운 시대에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고 그 시에 대한 애착들이 있어서 글 쓰면서 인용을 하면은 다 감동받고 하는데 근데 요새 윤동주를 이렇게 네. 다시 찾고 좋아하는 거는 이 시대 살기가 힘들고 부끄러운 네. 게 많아서 그렇지 않나. 네, 네. 네,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겉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작권이 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윤동주 시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또 올해 3월 달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0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동주를 왜 좋아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과서에 나와서 뭐 저항 시인이라서 기독교 시인이라서 이런 퍼센티지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자성찰은 한 25% 정도인데 네. 놀라운 것은 51.2% 정도가 1,086명 중에서 한 400명이 넘어서는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자아성찰하고 끝나는 시인이 아니라 자아성찰하고 실천하려고 했었던 시인이었다. 네, 네. 그런 분석이 그 독자들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는 한 시기에 잠깐 이렇게 윤동주 현상으로 빛난 시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고 네. 세계에 알리는 이유가 우리 문학일에서 알리는 이유가 아니라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 우리에게 긍지를 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꼭 윤동주에 대해서 한번 바로 알기 위해서 송우 작가님이 쓰신 이 윤동주 평전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시라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자, 오늘의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민족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생각했는지에서 알아보는 시 제가 일부분을 좀 낭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분 전해드릴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